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2월 18일 현재 시간 이제 15시 59분입니다. 전면에 보신 건데 16시 17분에 DMZ 4888 열차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파주시 연계 공지사항 중에 보면 DMZ 출입신청서를 저희는 이제 기차내 작성을 했고, 그다음에 매표시 1인 대표로 할 수 있고, 매표 표차를 목에 저희는 이제 빨간색 코레일 측에서 한 거랑 셔틀버스 쪽에서 도보관람을 73m까지 해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도라산역 현장 매표에서는 도보 판매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시설 사용료 5,000원하고 셔틀버스 4,200원, 9,200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관광은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2000년 6월 5일 공동 이걸 경의선이 이제 개통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이 다시였고, 시베리아 철도와 중국 철도 연계돼서 대륙을 향해서 그 출발 의미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문구들이 쭉 있는데, 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이쪽에서 이제 DMZ 아까 그 기념품 상에서는 이제 많은 것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 그건데, 지금 이제 폐쇄가 돼가지고 출입국 사무소를 들어갈 수는 없고, 과거 이제 이쪽에서 중단역 증기기관차라든가 철책선과 DMZ 백암산에서 보는 높이, 그다음에 금강산 끊어진 철길도,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동부전선의 DMZ 내용, 남방한계선, 북방한계선, 북방한계선의 모습, 그다음에 이제 끊어진 임진강 철교, 지뢰 주의하라는 말, 그다음에 군사분계선과 남방한계선의 그 차이점, 그다음에 이제 철원평야 등에서 남각부 쭉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남국 출입국 사무소인데. 이곳은 이제 어차피 개성공단 폐쇄를 인해가지고 모든 것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쪽을 이동을 하면서, 오늘 이쪽을 마치고 다시 이제 DMZ 트레인을 타고 다음 코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